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골판지와 상자업계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세업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한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도를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판지와 박스업계에서 이 4대 대기업의 담합, 뭐 횡포 때문에 많이 뭐 도산 위기에 처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 전에 약간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포장재의 대명사는 골판지 상자입니다. 네. 이 골판지 상자는 골판지로 만들어지는데 통상 혼용해서 골판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를 그냥 통합해서 흔히 우리가 골판지라고 부르고 골판지라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서 보도된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골판지 상자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예, 현재 골판지하고 이제 골판지 상자 업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지난 7월에 업계 대표 한 분께서 스스로 운명을 달리할 정도로 어렵고, 하여튼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간략히 설명드리면, 골판지 원지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제품인 골판지 상자 가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막혀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보통 원재료 값이 오르면은 그 완성된 제품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조금 이상한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골판지의 원재료인 거죠. 원지의 값을 누가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는 골판지 원재를 생산하는 주요 4대 골판지 대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7월에 30%, 금년 3월에 15%, 얼마 전인 지난 9월에 또다시 약 15%씩 1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골판지 원지 가격을 70%나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 4대 골판지 대기업들은 골판지 시장에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현재 4대 메이저사들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 골판지 원지,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회사들을 네. 계열사로 편입시켜 놓고 담합을 일상화하고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이를 영세 기업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같은 횡포를 부리면서도 골판지 상자 가격의 제가 받기는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뭐 4대 대기업은 앞에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대양그룹,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테림포장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모든 공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열사들을 본인들의 회사로 취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약간 담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지 가격을 인상하는데 원지 다음 단계에 있는 이제 생산 공장들이 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4대 골판지 대기업들은 과점 시장에서 그 형성된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네. 해갖고 원자재 가격을 올린 후에 영세 기업에 따라서 이제 차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공급을 조절을 하고 폐지 업체마저 계열사나 관계 회사를 편입하고 폐지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쳐 최근에는 신문 용지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4대 대기업, 4개의 대기업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이제 전체적인 거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골판지 대기업 회장, 그 대양그룹의 회장이 출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 원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회장이 골판지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 손해를 감안해서 조금 더 올리는 정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행태가 이어진다면 공정의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나요? 예,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4대 기업을 중심으로 골판지 원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무리하게 인상한 그 골판지 원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 점검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일부 원지 생산을 조절한다는 소문과 폐지 가격을 표면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네. 감량을 많이 해갖고
실질적으로는 폐지 가격을 깎는 등의 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꼼수를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예.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다품종 소량 생산을 담당하는 전국의 2,400여 개 골판지 상자 영세 기업들도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네. 골판지 원지 가격을 환원시키고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시키고 그리고 상생 의지를 좀 발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울러 담합과 지나친 가격 인상,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가져주시는 관심이 시장 원리를 작동시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편법이 횡행하는 골판지 시장과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이 이런 영세업체들도 같이 이끌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골판지 영세업체들의 경우에 이제 생계가 어려울 정도라고까지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개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박스 산업협동조합의 최재현 전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